여러분, 제가 히트머신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향후 잡는 귀신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네. 오늘은 정보가 아예 없는 약간 미스터리한 낚시터를 가보려고 합니다. 포천의 황금연못 낚시터라는 곳인데 향어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가보는 곳이고 포털 사이트고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향어들이 있다고 하는데 향어들이 얼마나 있죠? 아무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죠. 아니, 얼마나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고요? 네. 왜냐면 이게 지금 저 물갈이 지금 4주 됐고, 아, 네. 네, 4주 됐고, 그 전에 지금 공기 때문에 이제 나오지도 않았고. 아, 그래요? 그러면 향어랑 메기랑 두 개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조금 있고, 예전에 있던 게좀 있으니까. 네네. 그거 좀 있고. 여기가 제가 정보도 아예 없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오늘 낚시 한번 해보고 향어가 얼마나 네. 많이 나오는지. 잘 나온 느낌인데 어떻게 되시는지 좀 모르겠어요. 여기가 한달반 전에 여기는 한 7자? 작으면 6자, 크면 한 8자, 4kg, 5kg 단위로 많이 풀었거든요. 4kg, 5kg, 6kg, 7kg 그런 향어들이 있는 미스터리한 황금 낚시터에서 낚시를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산 거거든요, 새 걸로. 아, 이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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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비가 이렇게 온다고? 어? 네, 제가 의도하고 온 컨셉이긴 하지만 정말로 미스터리한 그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진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아주 깨끗한 향어가 나왔습니다. 히트머신 향어. 사이즈가 조금 작지만 찌올림이 엄청 멋있었던 녀석입니다. 아, 오늘 낚시는 이렇게 부산스럽죠? 히트머신 향아 추아. 입질이 와서 여러분들께 잡는 랜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딱 고맙게도 잡혀진 녀석입니다. 히트머신 향아 황금연모 나이스 추에.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컨셉에 맞게 쎄한 느낌으로 오늘 낚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금연못 낚시터 우당탕탕 향어 낚시. 아, 오늘 진짜 이상하게 고기들이 털리고 일체 들어가고. 아, 진짜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와, 이런 날이 없었는데. 아, 오늘 제 된통 당하고 뭔가 승리는 했지만 패배 그런 느낌입니다. 아, 집에 가겠습니다. 기운이 다 빠졌네요. 낚시하느라.